서울교육감에 정근식 후보가 당선되며 진보 진영이 4연승을 기록했습니다. 서울시와 정부와 충돌하는 정책이 많아서 진통이 예상됩니다. 김단비 기자입니다. 서울시 교육청으로 첫 출근한 정근식 교육감. 조희연 전 교육감이 내리 3선에 성공해 10년을 이끌었고 정 교육감이 남은 임기를 채우게 돼 12년간 진보 진영이 서울 교육을 담당하게 됐습니다. 역사 왜곡, 친일 교육 등과 같은 퇴행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현실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는 모든 학교의 생태 전환 교육으로 극복하겠습니다. 정 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보입니다. 기존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고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하는 혁신학교, 학생 인격권을 강조한 학생 인권조례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. 취임 후 첫 결재 안건으론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둔 학습진단치유센터 신설을 언급했습니다. 정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은 교육부나 서울시, 강남권 학부모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혁신학교는 애들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숙제 안 내주고 시험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학력 떨어진다는 거. 학생 인권조례는 이게 뜻은 좋지만은 생활지도를 모두 무력화시키거든요. 정 교육감은 내년 초 일선 학교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펴 교육부와 충돌이 예상됩니다.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.